그다음에 한국 모선 네모 중국 모선 네모 지고 중간에 돌뱅이 이 섬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일본 모선 어떤가 들쑥날쑥 여러 아기자기하게 네, 합니다. 아기자기하게 저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일본 못이다. 그렇게 일본풍이 그대로 나온 거죠. 그 다음에 저 아래에 있는 섬도 한번 보세요. 우리나라 섬이 뭡니까? 둥글게 만들 건데 저기는 아기자기하게 들어가 있죠. 그래서 이게 일본식이라는 겁니다. 여기에 뭐가 있나 하니까 원앙이 있습니다. 원앙. 원앙이 있는데 그 원앙이 얼마 전에 없어져 버렸어요. 왜 없어졌는가? 원앙이 들어가서 사는 곳이 어디가 하면은 고목나무에 살아요. 고목나무에 썩어있는 고목나무 구멍에 들어가서 사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그 고목나무 보기 싫다고 전부 건드려버립니다. 걷어내니까 그만 이 원앙이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아하 그걸 동물은 그 동물 세전공 학자들한테 왜 그런가 물으니까 그 집이 없어서 그렇다 이래가지고 그 진짜 원앙도 이거 찾고 있게 뭔 자가 안 돼.